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수상태양광 사업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공사의 잦은 설계 변경으로 인한 예산 낭비에 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서울방송본부 강동일 기자입니다. 농어촌공사 국감은 수상태양광 사업에 집중됐습니다. 수상태양광 사업은 저수지와 담수어 899곳에 오는 2022년까지 7조 5천억 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지금 농어촌공사 사장님을 칭할 때 농어촌공사 사장님이라기보다는 한국태양광공사 사장님이라고 얘기하는 분들 들어보셨어요? 농촌을 잘 살게 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동시에 환경훼손도 없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습니다. 그 농어촌공사 본연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된다. 두 번째가 수상태양광 개발과 관련해서 지역 주민의 반대가 없어야 된다. 네. 농업생산기반시설공사의 잦은 설계 변경으로 3,500억 원의 혈세가 낭비된 것에 대한 질책도 제기됐습니다. 공사지구 171곳 가운데 설계 변경이 1회 이상 이루어진 것만 86%에 이릅니다. 이런 그 설계 오류 현황이 그 높은 수치로 나타나는 것만 보더라도 사전에 비과학적으로 설계했지 않냐. 쉽게 말하면 주먹구구식으로 했지 않냐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낭비됐다는 것을. 설계를 단계별로 이렇게 조사 검토해서 잘 하도록 하겠고요. 그 변경 퇴사를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농식품 유통공사에 대해서는 올해 발생한 초중고 식중독 125곳 중 79%인 99곳이 농식품 유통공사와 거래한 곳이라며 공급 위생 소홀에 대한 질책도 나왔습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강동일입니다.